잠언 7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장에 있는 내용과 특히 그 이 5절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5절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 얘기죠. 간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키면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70인역이라고 아시죠? 이 70인역은 뭐예요? 헬라어 구약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언어로.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구약은 이스라엘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70인역이라는 것은 구약인데 이걸 헬라어로 기록했다 그 얘기죠. 근데 이것이 언제 기록됐냐 하면 적어도 AD 한 200, 정확하진 않지만 AD 한 200년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약 헬라어 성경이 기원전 200년 전, 300년 전, 혹은 뭐 어느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그 정도 상당히 오래된 그러한 구약 헬라어 성경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그 신빙성이 있는 성경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어떻게 해요? 70인역은 변개된 성경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에서는 늘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70인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70인역에는 지금 여기 1절에다가 말이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들아 주를 존귀히 여기라. 그러면 내가 강해질 것이라. 주 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 말라. 자, 어떻게 들으면 내 아들아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라. 또 그러면 내가 강해진다. 그리고 주님의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기에는 바른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훈계적 교리 이런 거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지키라는 말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갖다 붙여서 좋은 말을 갖다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외경 성경 말 우리 정경 말고 외경이라는 게 있죠. 신구약 사이에 로마 가톨릭은 그 외경도 씁니다. 그 외경이라든지 이교도들이 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했다 그 얘기죠. 뭔가 더 좋은 얘기를 많이 넣어서 자기가 잘난 척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말씀들을 이제 더 잘 알기 위해서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걸 사용하죠. 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언을 할 때 어떻고 방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은사주의자들의 예언과 아주 비슷한 내용을 이 70인역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환 목사가 바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붙잡아 놓고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를 성경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다른 얘기, 사람들을 관장하는 얘기, 자기가 쉽게 하고 자기 말을 믿도록 하는 그런 얘기를 약장사같이 해버린다고 얘기죠. 그건 설교가 아니다 그 얘기죠. 사탄의 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설교 시간에 그 주제에 필요한 얘기를 안 하고 다른 거를 갖다가 실컷 한참 얘기한 다음에 성경은 한두 구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그 단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 70인역 이렇게 변개되듯이 많은 설교자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은 말, 재미난 말, 또 취미 그 하는 말, 무슨 복받는 말, 그런 말들을 함으로써 인기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도록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목사를 존경하도록 만들어버린다. 그죠. 그건 뭐 하나님의 종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자기를 나타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없어요. 선지자들, 사도들, 그저 항상 뭐냐면 소모품처럼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죠. 사람이 좋아하는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전파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이단들 같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분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했다. 사람을 관장하고 통치하고 무슨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음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 배교한 근본주 미국 사람들의 그 구닥다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막 그 여러 가지 절차들 그 질서를 지키고 은은하게 하면서 경건하게 하는 그러한 그 미국의 근본주의자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의 흉내를 낸다 그 얘기죠. 여자들은 절대 치마만 입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바로 김경원 목사가 그 근본주의 배교한 근본주의에서 그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진모도 와가지고 보면은 거기서 있다가 왔거든요. 한국에 있었다가 또 거기 갔다가 그러니까 기초를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 와도 말이죠. 위아로 사람이나 쳐다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1년간 놔둬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무슨 벌레처럼 사람을 쳐다본다고 얘기죠. 그런 식이에요. 그 배교한 근본주의자들. 자기들은 우월하고 지금 새로 온 사람들은 저건 아주 육신적이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사탄의 종들의 특징이다. 그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런 것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마귀에게 나중에 이제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과거에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쓰러치는 짓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분별을 잘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을 믿고 따른다 하는 것이죠. 그걸 믿고 따르는 것이요. 2절에 보세요. 2절은 뭐예요?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자, 그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 말씀은 뭐예요? 눈동자라는 게 지금 여기 하면 네 눈동자가 영어로 The apple of thine eye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눈에 동공을 보면 새카맣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불빛에 보면 이 형광등 불빛이 이 눈 아래에 그 동공 거기에 딱 비치는 거예요. 모양이 보이고 거울처럼 비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즉 이 사람은 성경을 계속해서 보니까 이 눈의 동공에 뭐가 비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비쳐 이 성경책이 보인단 말이죠. 반사돼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러분 눈빛에 이 세상에 있는 이 경치나 이런 것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딱 여기에 비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 속의 작은 모습 거기에 동공에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면 그 상이 거기에 비춰지게 된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항상 그 눈동자에 하나님의 말씀 그 눈동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내 법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것들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한다. 마음판에 새기.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데 다른데 기록해 놓고 하면 그 기록물이 없으면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마음 속에서 내가 꺼내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얘기죠. 그 유대인들을 보면 형식이지만 이 성구함을 여기다 묶고 다니죠. 그러니까 가죽 얇은 가죽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말아가지고 요 안에다 그 가죽 이렇게 그 함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머리다 묶고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절대로.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행위죠 행위. 사실은 의미 없는 건데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여기다 새기고 다닌다 그게. 밖에다가 그 내용들이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유월절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그 구약의 구절 성경 구절들 신명기라든지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가지고 옛날엔 종이가 없으니까 양피지나 파피루스 아니에요. 거기다 조그맣게 적어서 말아가지고 가죽으로 이렇게 함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필요 없잖아요. 이 안에다 담아야죠.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7장 4절에 지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그러니까 지와 명철을 가깝게. 친척이 뭐예요? 내 누이. 자기 혈육 아니에요. 가깝다가 얘기죠. 누이를 지혜를 누이라고 그랬고 명철을 친척이라고 그랬다고 얘기죠. 그래서 누이는 솔로몬의 여러분 아내 누이라고도 하고 아내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친척은 뭐 이모 고모 조카 딸 며느리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여인 말고 다른 부류의 여인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지금 나오는 타국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타국 여인. 이 타국 여인은 아첨하는 여자라고 그랬죠. 예. 그건 6장 26절에 나오는 간음하는 여자라. 간음하는 여자. 간음하는 여자. 그래서 성령께서 이 여자의 희생자가 되는 그러한 남자 있잖아요. 가 그녀를 만나고 당혹해하고 그 다음에 죄와 죽음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지금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거였어요.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살을 통해 내다보다가 우매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았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창이 있잖아요. 창문들이 있잖아요. 하늘에 창을 열어 하늘에 창이 있거든요. 하늘에 문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 달 때 그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닫혀요. 그 하늘 문이 열리면 누군가가 올라가고 누군가가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주님께서 창을 통해서 이렇게 딱 지상을 보니까 누구 한 젊은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는데 유심히 보니까 이게 골목으로 들어가서 어느 집을 찾아가지고 쫙 들어가더라 그 얘기죠. 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말하는 지금 말씀하는 분은 누구냐면 실제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솔로몬이 아들에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의 창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다. 관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관찰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거리를 지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8절에요. 예, 거리를 지났어. 예, 그러니까 그녀의 집을 향한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는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이 젊은 청년은 가기 전에 미리 어떤 일이 다 일어날지 마음으로 계획했던 것이에요. 그러고 이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청년이 우연히 어떤 여자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우연히 밖으로 돌진해서 뭐 그냥 청년이 지나가다가 여인과 어떻게 만나서 이런 게 아니라 계획해서 이미 찾아서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죄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을 여기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이죠.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꼬여내요. 그러면 자신이 마귀에게 넘어가고 비성경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죄를 짓는 것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받죠, 어마어마하게. 그런 것도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영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를 지나, 이제 계획적으로 했던 것이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여기 9절부터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는데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우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또 모든 모퉁이 길 모퉁이에서 숨어 기다리는 도다.
자, 지금 여기 창녀 옷을 입었다는데 이 사람이 창녀인가요? 창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내라고 얘기죠. 창녀가 아니라고 얘기죠. 그래서 땅거미가 이렇게 슥 지는 저녁 무렵에 어두운 밤, 모든 죄는 어디에서요? 밤에 이루어진다. 어둡게 안 보이는데 환하면 죄를 못 지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마음이 밝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으로 말씀으로 가득하고 그러면 내 안에 빛이 가득해서 마귀가 그 어두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생각이나 하고 나쁜 거나 보고 나쁜 행동이나 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두워버리잖아요. 마귀가 쑥 들어와서 그냥 막 갖고 그 사람을 노는 거죠. 그 마음이 밝고 성령 충만하고 하면 마음이 어두움이 침투할 틈이 없어요. 틈이 없는 거지. 그래서 모든 범죄는 어떻게 해요? 밤에 이루어진다. 어두울 때.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을 이끌게 하는 작전을 필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너 만났다. 그래서 이 가늠하는 여자는 영적으로 이 종교적 창녀라고 얘기하죠. 이세벨처럼. 종교적이에요. 상당히 종교적이야. 이세벨처럼. 그래서 인간의 기질 속에 가장 깊이 내재된 목표 삼는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사랑과 음식이에요. 사랑과 음식. 그죠? 사랑은 뭐예요? 남녀 간의 관계를 가지면 그 임신을 하게 되고 자기 그 본능적으로 자기 증식, 그 후손을 낳겠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것들이 다른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보존. 자기가 건강하게 해서 음식 맛있는 거를 찾아서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맛집 기행이 나오면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나이 정년 퇴직하고 뭐 연금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을 뭐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냐? 야, 이제 뭐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늙어버리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아 어디가 뭐 전라남도 화순 애저탕이 유명하다. 애저탕이 뭐냐면 돼지 안에 보아에 들어있는 그 새끼 그거를 빼가지고 사람이 그걸 탕을 만들어서 먹으면 그게 아주 고기가 연하거든요. 그리고 맛있다. 또 어디 가면 아 염소탕을 잘한다. 어디 가면 춘천에 가면 닭갈비가 유명하다. 뭐 이래가지고 골고루 유명한 그런 집들만 먹으면서 이렇게 싹 다니는 거. 우리 이제 경치 구경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삽시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그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가지를 사랑과 음식. 그렇게 음식을 잘 차려놓고 사람을 모여 끌어들여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잔치가 뭐예요? 잔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꼭 하죠. 혼인잔치에 초대하죠. 음식을 다 차려놓고 사람을 불려요. 혼인잔치. 사랑. 그 다음에 먹는 거. 인간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 마귀는 주님의 모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내용, 뭐 이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 초대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신분대 거기. 주인공이죠, 주인공. 나머지는 이제 전부 거기 초대된 사람들이나 환영객들, 이런 사람들이죠.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들러리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신부. 거기 주인공이라고 얘기하죠, 주인공. 성도들의 의인 하얀 세마포로 입고 거기에 참여해서 황홀한 아주 이 세상에서 영국 여왕의 혼인식보다도 더 영국 여왕의 혼인식이 가장 거대하죠. 왜냐하면 영국이 전 세계를 가장 막강한 나라였으니까. 미국이야 신흥국이고 전통이 없잖아요. 근데 영국은 옛날부터 전통이 있으니까 지금도 거기 여왕이 있죠. 그걸 안 없애는 거예요. 실제 이런 수상들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만 그 왕의 존재를 그대로 만들어 놓는.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그 왕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호주라든지 무슨 뉴질랜드 이런 다 영연방 아니에요. 실제로 영연방이거든요. 옛날에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혼인식이라든지 그 왕자의 혼인식이라든지 이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될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왕관에 보면 막 다이아 막 몇 캐 수백 카레트짜리 다이아를 받고 뭐 휘황찬란하잖아요. 수십억씩 가잖아요. 그 왕관이. 근데 여러분이 받는 그 면류관은 말이죠. 그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으로 따지면. 천상 결혼식을 하고 이 땅의 지상에 신혼여행은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미로를 보내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식들을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이 이제 곧 그것이 언제냐. 오늘 주님이 오시면 바로 올라가서 이제 얼마 있다가 바로 하는 것이에요. 내년에 오시면 내년에. 자, 그래서 거기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것들. 먹을 것 많지요. 또 지상에 내려와서도 혼인잔치 하잖아요. 천상에서도 하고 지상에서도 하고. 거대하죠, 거대. 자, 16절 보겠습니다, 여기요. 16절이요.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비단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을 폈고, 그러니까 귀한, 이불을 좋은 거 준비했다, 그 얘기죠. 침상을. 이집트의 비단천이 아주 귀하잖아요. 화려하고. 또 내 침상에 대한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렸노라. 가진 향 나는 것들은 다 그 옆에다 준비한 것이죠. 예. 아름답게 수놓은 비단천에 수놓은 이불과 상하 침상 거기다 향수를 뿌려서 다 준비를 해놨다고 얘기죠. 이건 뭐예요?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육신적으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양탄자를 깔아놓고 그리고 너는 앞으로 출세한다. 너는 앞으로 돈을 번다. 너는 많은 사람부터 추앙을 받는다.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의 그 사람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딱 절단을 해버리는 것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이거 왜 여기다가 그리스도인이 뭐 이런 짓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근데 간혹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비참하게 되죠. 나중에 죽습니다. 벌로. 죽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가 달콤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제시해서 거기에 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들이나 이 결혼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돼요. 이 성에 관한 문제에 항상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마음을 그걸 딱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마귀에게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즉시 없어져 버려요. 사랑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 타국 여인이 뭐예요? 자기 아내로부터 혹은 자기 남편으로부터 모든 것을 대해서 다른 데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부가 주 예수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막 사랑하고 기쁨으로 넘쳐있고 이래야 되는데 마귀에게 이게 가 있다 마음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 그리스도인도 회복이 안 돼요 그거. 그리고 혹시 회복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안 된다고 얘기죠. 제가 많이 보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믿음이 쫙 좋고 막 진리를 찾았다고 좋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한다든지 죄와 연루된다든지 뭐 해가지고 팍 꺾어지면 그 다음부터 회복이 잘 안 돼. 남아있어도 과거 그 믿음이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돼요? 실족이지 뭐 실족. 대부분 그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근데 그냥 보통 걸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기록해 있잖아요. 뭐 비단 이불 이집트에 말이에요. 향 세계 상하 여러분 상하 침대 있는 집 있어요? 상하가 얼마나 비쌉니까? 코끼리 이걸로 만든 상하 침대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수억 원 가겠죠. 수억 원 침대 하나에 수억 원짜리 여러분 그 해봤어요? 그거 깔아놓으니까 기절하는 거야 완전히. 여러분 이태리나 프랑스 향수 요만한 거 좋은 것들 수십만 원 가잖아요. 좋은 거는. 근데 그걸 쫙 뿌려놨다. 막 이만큼을 확 이렇게 해서 뿌려놨다고.
눈이 뒤집히는 거죠. 야, 너 이거 돈 벌 거 좋은 거 있다. 너 이거 한번 해라. 하면 거기에 확 다 빠져버려. 그러니까 믿음이 뭐고 다 파괴되버려.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다 나오잖아요. 그걸 아주 가장 위험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나의 신부여 너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남녀간의 성인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간음이나 음행으로 보는 것이에요. 간음이나 음행으로 보는 것이에요. 강제로 하죠. 폭행이 아니어도 추행이나 폭행이 아니어도 이건 성경은 그것을 죄로 보는 것이에요. 합의를 했어도. 이것은 말이죠. 율법과 교회 시대에 금지된 사항이다 하는 것이에요. 율법과 교회 시대에 금지된 사항이에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니 침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근데 현대 지식인들은 이런 걸 몰라요. 그런데 과거에 있는 기원전에 있던 이교도 함족 아비멜렉 있잖아요. 아비멜렉은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내 저기 하려고 그러다가 놀래가지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부터 심판받을 뻔했다. 나는 너하고 누이 그 아내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았다 그기죠. 이교도 함족인데. 근데 지금 성경학자들이나 현대 지식인들 무슨 자기가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뭐 지금 그 사회에서 그 기술적으로 해서 자기만 아는 걸로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 전부 90% 이상이 말이죠. 전부 이 음행과 외도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내가 잘 알잖아요. 친구들 많아가지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또 사업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또 권력자들 그래서 캐지 않아서 그렇지 다 몰라서 그렇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90%가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다 말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가 안 좋은 것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든가 살인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무슨 사업이 망하든가 아니면 뭐 감옥에 가든가 이게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제가 여기 말씀드리잖아요. 자기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처지가 없고 돈이 없고 그러면 그걸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죄질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좀 돈도 있고 뭐 여유도 있고 내가 세상적으로 뭐 좀 권세 있는 사람 같다 그러면 반드시 이 짓을 한다. 그게 인간은 왜 이게 잘못돼 있어. 아담 이후에 이게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개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지금 개조가 돼 있는데 옛날 것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가끔 이게 잘못되면은 마귀와 손을 잡는다고 얘기죠.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건 몰라요. 아, 이거 안 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해버리죠. 하나님 말씀대로 쭉 가면 상도 있고 이 세상 편하고 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그쳐서 살면 힘이 없고 괴롭고 벌만 받고 나중에 상도 없고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은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는 이라. 여러분 정치인들이 막 옛날에 무슨 뭐가 있었다 다 이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들고 캐니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정치만 잘하면 되는 거지. 야 원래 영웅호걸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찍어요. 그래도 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그런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좋게 여긴다고 오히려. 아, 이 사람 권세 있으니까 아유 뭐 그냥 야 그 사람 대단하다 야.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과거에 아내를 몇 사람 두고 이러면 야 그 사람 능력 있으니까 그런 거지.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건강이나 경제적이나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야. 이렇게 자랑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마귀가, 마귀의 종들이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하는 거하고는 판연하게 틀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에 18절에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이는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났느니라. 그에게는 돈주머니가 있으므로 말할 때라 달이 가득 차 아직 멀었다. 그게 애나 집에 오리라 하였노라. 그녀가 여러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며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꿰므로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수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여러분, 소가 도살장 갈 때 반항하나요?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가죠. 자기가 죽을 거 알면서도 참 소는 말이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밥 갈고 일해주죠. 집 날르고. 그 다음에 그 도살장으로 끌어갈 때 알면서도 반항하거나 그 힘이 세고 뿔도 있는데 받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가고. 죽어서는 고기로 보답하고. 진짜 아주 인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녀가 여러 가지 이제 23절에 보면 결코 그 사람의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은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리라. 간을 꿰는다는 게 나중에 이제 뭐 술 마시고 같이 피곤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이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고 나중에 죽는다고 얘기죠. 덫으로 들어간, 먹을 거를 구하러 들어가는 새와 같이 곧 잡혀서 죽을 건데. 24절에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고 내 입에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며 그녀의 행로들로 그릇되이 가지 않게 하라.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음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벌받아서 죽었다.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19, 20절에 보면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 만 올 때나 오니까 시간 넉넉하고 뭐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건 뭐예요? 교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집주인이 하늘로 승천해서 가셨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동하는가? 신랑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을 떠나서 지금 셋째 하늘에 가 계셔요. 거기 가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세상과 짝해서 마귀의 자식들과 짝해서 돌아다니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곧 만날 텐데, 그 신랑을. 그런데 만약에 음행이나 간음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영적으로 나중에 신랑을 만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신랑이.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유혹하는 여자는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경고를 젊은이가 거부하도록 만든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야, 주님은 곧 금방 안 와.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그런 건데 지금까지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절대 오실 리 없어. 오시려면 오시긴 오시는데 한 2-3천년 후에 이때 오시니까 너 죽을 때까지 관계없어. 너는 세상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그 얘기죠. 만약에 오늘 온다고 진짜로 믿으면 그런 짓거리 안 하겠죠. 아주 멀리 온다니까. 만월 때 나오고 그러려면 한 100년 후? 100년 내가 100살 못 살지. 아니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한 2-3천년 후 아니면 1억 년 후에 지구가 폭파된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주장한다. 아마 그때 오실 거야.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죄를 짓는다고 얘기죠. 부정한 아내가 젊은이를 빠뜨리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는 도살당한 수소처럼 되고 그 다음에 그 족쇄에 묶인 죄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또 그는 23절에 병에 걸려 죽게 된다. 또 26절에 그녀는 그 전에도 많은 남자를 망쳐버렸다. 26절에 남자 일부는 현재 죽어 있고 그녀는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 집은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말이죠. 이 젊은 사람이 앞으로 내가 그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내가 알았다면 그걸 딱 그 영화 같이 이런 TV나 이런 걸로 딱 반영을 해줬으면 어유 무서워서 절대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주님을 그 신랑이신 그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뺏겨버린다면 말이죠. 그런 것을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알았다면 그런 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뭐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절대 안 하겠죠. 아무리 욕해도. 그런 정욕을 피했을 텐데 그게 없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들아 너는 절대로 그 짓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의 신부여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전체를 보지 못했죠. 죄는 어때?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나 죄야.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나올 때 혀가 뻘겋고 뿔이 저 이빨이 튀어나오고 뿔이 나 있고 이래가지고 막 괴상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옵니까? 영화에서처럼? 아니죠.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그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죄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속죠. 가면을 쓰고 이 여자가 지금 창녀 옷을 입고 막 화려하게 해서 막 가면을 쓰고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창녀가 아니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아내지요. 그리고 뭐 향을 풍기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광택이 나고 반짝거리는 칠로 단장되어 있고 아주 좋다고 얘기죠. 아름답고 이브가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딱 성과하게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보니까 뱀이 한 말하고 똑같이 촤 탐나는 거야. 먹고 싶고 그 먹음 내가 신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덜렁 걸려들어 버렸죠. 그래가지고 온 인류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는 그 고생으로부터 탈피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은 뭐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의 싹슨 사망. 23절에 인생을 방탕하고 술 취함과 난잡한 생활을 하게 되면 간이 상해버려요. 간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마치 미끼를 줘가지고 낚아채려고 하는 사람이 딱 준비해놓은 그 함정에 올무에 지금 새가 살살살 기어들어가서 먹이만 보고 가는 것과 같다고 얘기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대로 행하라.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야 됐나? 내가 그냥 이 책에 성경책에 한글 킹제임 성경 갖고 있다고? No. 그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교하게 되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고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있어가지고 실격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실격한 거예요. 여기서 뭐 교회에서 누가 당신 나가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죠. 스스로가 나간 거죠. 스스로가 죄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나가는 거거든요. 간혹 보잖아요. 사람들 다 종류별로.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아니 그게 이제 나중에 심판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교회는 관계없어요. 막 돌아다니다 뭐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 바른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바른 성교회 지역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거나 아니면 실족했다는 것은 자신이 그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 미달인다. 자격 미달. 그래서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난 자격 미달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안 느껴지죠. 이미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딱 하시는 거예요. 너는 신부의 자격 없어. 나와.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모두 어떻게 해요? 뽑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짜가 거기 계속 앉아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하면 주님께서 쪽쪽쪽 뽑아내신 거예요.
심지 않은 초목. 그럼 누가 주님께서 심은 초목이 아니면 누가 심은 초목이에요? 마귀가 심은 초목이라고. 그걸 주님께서 쫙 뽑아내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았고 또 세상 교회의 과거에 다녔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한기로 흘려보내는 경향이 많아 그 말씀이 자신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와 연루되고 마귀의 괴에게 동참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시 그런 생각을 했다거나 행동을 했다면 즉시 돌아서서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여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